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구원받은 저희로서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우상과 사이비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년부를 축복하셔서 날로 부흥되게 하시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낯설은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병고침과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며 삶의 변화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여러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성가대와 예배 수중 두는 모든 남녀 선교회 재직들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